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전복 삼색김밥을 만들 거예요. 전복 내장 한 컵을 준비합니다. 전복 내장을 가위로 잘게 자릅니다. 전복은 먹고 내장들은 모아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쓸 때가 있으면은 꺼내서 해동해서 쓰면은 고데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팬에 버터를 녹입니다. 불린 쌀 6컵을 넣어주세요. 전복 내장을 넣고 볶습니다. 전복김밥은 흰밥을 해가지고 전복을 따로 볶아서 같이 비벼서 만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쌀에다가 전복 내장을 볶아서 밥을 해가지고 비벼서 김밥을 만들 거예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버터를 볶는 게 싫으시면은 참기름 넣고 볶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5분 정도 볶은 후 밥솥에 볶은 쌀을 넣습니다. 물 6컵을 부어주세요. 청주 2스푼을 넣습니다. 골고루 섞은 후 치사를 해주세요. 탈깍시킨 전복 4마리에 내장을 분리합니다. 전복의 이빨도 제거해 주세요. 손질한 전복은 칼집을 낼 건데요. 처음에는 자잘하게 내줬어요. 두 번째는 좀 크게 내줘봤는데요. 구웠을 때 어느 게좀 낫나 보려고요. 전복 손질이 끝났으면 팬에 버터를 두르고 전복을 굽습니다. 한 면이 구워지면 버터를 조금 더 첨가해서 뒤집어주세요. 자잘하게 모양 넣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모양 넣는 게더 이쁘게 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복을 굽다 보니까 이거를 통째로 하나를 그냥 늘려줬는데 그러기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요. 다 구운 다음에 반으로 옆으로 좀 썰어줄 거예요. 결론은 굳이 칼집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반으로 옆으로 좀 썰어주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노릇노릇 구워진 전복은 식혜는 썰어놔 주세요. 마일드 스팸 4조각을 썰어 놓습니다. 조금 도톰하게 썰어놔 주세요. 팬에 오일 없이 스팸을 굽습니다. 스팸이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다된 거고요. 계란 6개를 풉니다. 맛술 1스푼 반, 소금 조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팬을 달군 후 오일 조금을 붓습니다.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계란말이를 하듯이 말이를 말아줄 건데요. 넓이는 한 4cm 정도? 그 정도 넓이로 말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을 다 마른 후, 한 번은 조금 얇게 펴듯이 계란물을 넣어서요. 다시 한번 말아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면서 생각했는데요. 너무 두껍게 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계란은 좋아하니까 그냥 좀 두껍게 말으려고요.
완성된 계란말이는 김 길이에 맞춰 썰어 놓습니다. 재료 준비하는 사이 밥이 다 됐어요. 고슬고슬하니 잘된것 같더라고요. 밥을 용기에 담습니다. 밥 1kg에 맛소금 반 스푼, 참기름을 넣고 비빕니다. 밥을 비빌 때는 주걱을 세워서 비벼주세요. 이래야지 김밥 쌀때 밥알이 뭉치지 않고 알알이 살아 있어서 맛있는 김밥을 쌀수 있어요. 재료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김밥을 싸볼게요. 김밥을 쌀때 김에 놓는 방향이요. 기름 쪽으로 놔주세요. 김 중앙에 사각김밥틀을 올립니다. 밥을 넣어주세요. 밥을 3분의 1 정도 채운 후 김밥틀 뚜껑으로 눌러줍니다. 그 위에 계란을 올립니다. 계란 위에 밥을 채워주세요. 밥을 채우고 뚜껑으로 다시 한번 누른 후 틀을 조심스럽게 빼줍니다. 김으로 밥을 감싸주세요. 이음 부분은 계란물을 묻혀서 부칩니다. 전복 계란김밥이 완성됐고요. 이제 전복김밥을 쌀 건데요. 김 반장에 틀을 올리고 밥을 넣습니다. 밥이 3분의 1을 채우고 뚜껑으로 꾹 눌러서 위에 전복을 넣어주세요. 다시 밥을 채우고 뚜껑으로 누르고 아까 계란김밥 싼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전복김밥이 완성됐어요. 모든 김밥이 다 완성됐어요. 김 한쪽 면에 참기름을 바르고 썰어내면은 맛있는 전복 삼색김밥 완성이에요. 며칠 전부터 김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김밥을 할까 하려다가 보니까 재료가 뭐 마땅한 것도 없고 해서 생각하다가 냉동실에 전복내장이 있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복내장으로 전복김밥을 싸봤어요. 전복김밥은 다른 거뭐 속재료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쌀수 있잖아요. 그래서 쌌더니만 정말 대박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줄 서서 사 먹을 필요 없는 전복김밥. 집에서도 맛있게 드세요.